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사례들을 연재 중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1편이 게시됐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나갑니다. 2018년 4월 서울 성동구 소재 A주택을 5억 원에 취득한 이민국 씨. 이후 2020년 1월 공구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B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당초 취득한 A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한 이민국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사례는 오피스텔이 1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소득세법을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제88조 7항.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이민국 씨는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했었죠. 이 경우 이민국 씨가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민국 씨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오피스텔뿐 아니라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건을 보유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아예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주택에 포함되지 않겠죠. 두 번째는 비오피스텔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A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들을 모아 게시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주소를 확인하시면 더 많은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